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계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주님이 내게 오신 이유는 나의 주인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곧 나를 원래 나는 주님을 만나기 전 아니 주님이 내게 임하시기 전에 나는 내 욕심이 내 인생을 끌고 가라 살았다면 이제 주님이 내게 오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자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 되었음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에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사는 것이 내 인생이다라고 선포할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우리의 가정의 가족 관계가 이루어지고 주님 뜻대로 우리 교회의 구성원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네시빌 땅의 모든 족속들도 주님 뜻대로 서로 하나 되어지는 모든 열방과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져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그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간 그 표상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그가 기뻐하는 그 기뻐하는 원인이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전혀 다름을 말합니다.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내가 얼만큼 많이 가졌느냐, 내 소원 성취가 얼만큼 이루어졌느냐, 내가 얼만큼 좋은 음식을 먹었느냐, 곧 나의 육체의 만족함의 정도에 따라 기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곧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들을 기뻐한다라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괴로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이 괴로움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저가 땀이 피가 될 지경에 이르기까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땀이 어떻게 피가 되어 흐를 이게 붉은 피로 이렇게 흐를 수 있겠습니까? 그 의사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모세 혈관이 터져 나왔다라는 모세 혈관이 터져 나올 때까지 이 온 힘을 다 쓴 것이죠. 그런 고통의 기도를 예수님이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매 순간마다 이 골로새 교회를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위하여 그가 감옥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이런 괴로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이 지역이 우리 교회가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지역이 이 네시빌 땅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될 수 있도록 땀이 피가 내도록 그 괴로움의 시간들 그 고통의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날이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 생각나면 그냥 몇 마디 외우듯 지나가는 그런 화살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 겟세마네 기도의 수준처럼 땀이 피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들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이죠.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고난들을 사도 바울은 어디에 채운다? 내 육체 안에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곧 교회가 교회 되게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고통을 이 사도 바울이 친히 감당한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관심 때문에 와서 슬쩍 예배 참석했다가 휙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교회가 교회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도 그런 고난을 여러분들 육체 안에 채워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체력이길 바랍니다.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것의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합니다. 여선교회에 속한 분들은 음식을 봉사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맡은 바 직분의 역할들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나에게 주어진 책무이기 때문에 그 책무를 감당하기 위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회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봉사들은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봉사한다라는 것입니다.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밀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은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했던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와 그들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 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 임하여 계시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에게까지 임하여 계신 그 사실, 그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당대의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신비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신비주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현실주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이 현실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이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감춰져 있는 신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영광과 그리스도의 소망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어 나타난 것, 곧 하나님의 말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비밀 중에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을 통하여 누가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신교회를 보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 교회야말로 예수를 닮은 교회다 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지금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지체들 모든 분들은 다 여러분들을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 보여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성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인 것이죠.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각 사람에 권하고 전파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임하여 오신 것은 나 하나의 구원만을 위하여 오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기를 소망해서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과 소망이 세상에 나타남으로 인하여 그것을 발견하는 심령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은 전도지를 들고 주 예수를 믿으시오 구원을 얻으시오 라고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 삶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이가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족적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모든 일들을 왜 합니까?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신음과 고통 속에서 애통해하며 살아갑니까? 그 고통과 애통으로부터 불러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영혼을 회복시켜 그들로 하여금 완전한 자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키는 것에 무엇한다? 그것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우리가 진정 수고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 복음을 전하여 그의 영혼과 육체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그런데 하루의 힘, 오늘 하루의 삶의 모든 노력들이 기울여질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일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길일지라도 오직 주님만 높이며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오직 주의 영광과 소망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시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전심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시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